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한 토크쇼 식스월 임종일입니다. 조금 전에 8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45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률은 올랐고 실업률은 떨어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포인트는 40대입니다. 고용은 줄고 실업은 느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당정 대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들도 실효성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1호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받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서강대 김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 포럼 정용건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월 고용지표 주요 내용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하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3월에 취업자 수가 46만 3천 명가량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건데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4천 명가량 늘면서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사상 최악의 고용 상황이 나타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업자 수가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총 8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3%가 감소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보면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40대는 여전히 좋지 않군요. 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40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과 50대,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7천 명이, 30대는 9천여 명이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그동안 감소폭이 컸던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합니다. 예, 지난 한 달 전에도 이제 이 세 분과 함께 저희 고용 동향을 좀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총론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지표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으로 이 고용 동향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이 좀 드십니까? 45만 2천 명, 작년 8월에 비해서 45만 2천 명. 이건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거의 뭐 한 2년, 3년 만에. 2년 5개월 만이라고 그러네. 예, 한 3년 만에 그 수치는 최고인데요. 우리가 유념할 것은 작년 8월이 3천 명 증가했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던 달이었죠. 네, 진짜 충격이었죠. 그 3천 명에 비한 기저효과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8월에 우리가 여기서 모이면 모여야죠. 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굉장히 크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시점하고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 넣고 어마어마하게 소득주도 성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에 그러니까 절반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긴 안목에서 보면 제조업이 13만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공공행정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공공행정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공공행정이 처음에는 막 공공일자리 막 는다고 하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점으로 딱 비교해보면 2만 3천이 줄었고요. 아, 저 2년 동안 말씀하신 거군요. 네, 2년 동안.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면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 2년 동안 10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임금 근로자 주로 자영업자를 말하는데 이 자영업자의 침몰은 거의 뭐 금년 들어와서 뭐 그 유고용, 무고용 상관없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우리 신 교수님은 좀 긴 안목으로 2년치를 가지고 좀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고용지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양적으로는 아주 좋고요. 질적으로는 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 뭐 한 1년 동안 워낙 안 좋았던 것 지금 하루아침에 한술밥에 배가 그렇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일단 취업자 수가 45만 늘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가장 월별로는 가장 많이 늘었고요. 제가 뭐 크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그 대폭적인 재정 지출이 그렇죠. 고용의 양적 증가에는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뭐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저 효과. 작년 8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한 45만 명 정도 대폭 늘었는데 근데 작년 8월 아니라도 지난 올 들어서 한 뭐 봄 이후로 계속 한 30만 내외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제 생각에는 내년 8월에도 45만까지는 몰라도 성장세는 유지할 거다. 그 세 번째 증가세는 예. 그 세 번째 이유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저는 최저임금에 의한 그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흡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지난 1년 사이에 지난 1년 동안 한 30% 가까이 올라서 고용 상황이 안 좋은데 크게 뭐 좀 부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어쨌거나 내년 최저임금 상승 상당히 억제돼 있고 그래서 그 충격은 상당히 많이 흡수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뭐 45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갑자기 너무 나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들고요. 다만 제가 하나 좀 걱정된다기보다 통계에서 보면 실업률이 작년에 4%에서 지금 3%, 1%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16만, 15만 8천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분모가 주니까 실업률이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아침에 나온 숫자를 이렇게 봤는데 비경제활동 인구에 보면 쉬었음이라든지 뭐 구직 담임자가 꽤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비경제활동 인구하고 실업자하고는 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뭐 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면 실업자에 포함되고 아예 포기해버리면은 실업자에서도 빠져가지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실업통계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그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쉽고 전반적으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고용 동향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쉬었습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언급이 된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들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마침 드네요. 자 우리 정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마찬가지인데요. 뭐 정부에서도 아침에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45만 2천 명 이거 뭐 스프라이즈입니다. 스프라이즈고 사실은 미국 같으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뭐 급등할 수 있는 정도의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작년에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해 훨씬 더 고용과 관련한 뭐 수치들이 좋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8월로 그칠 것인지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와 관련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당분간 뭐 올해 내에는 뭐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게 월 누적이 아니고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뭐 1월부터 한 20만 개 이상 늘어나면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올해 일자리 걱정은 별로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뭐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만만치 않을 거다와 관련된 고민도 여전히 있는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30대 40대 제조업들이 지난달까지 계속 줄다가 드디어 이제 좀 감소폭이 완전히 줄어들어 가지고 30대는 오히려 이제 증가로 전환했고 40대는 마이너스 0.2 정도로 해 가지고 비교적 제조업 40대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추세다. 실제로 산업 현장만 보더라도 뭐 자동차, 조선도 수주가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뭐 반도체도 상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일정 부분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뭐 8월은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뭐 전체적으로는 좀 바닥을 치는데 이후에 이제 경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 정부가 산업 현장과 어떻게 호흡할 것지에 따라서 지표들 변화될 수 있는데 비교적 안정권은 저는 들어왔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장님이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지목을 하셨던 게 이제 연령대인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봐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30대, 그러니까 40대가 가장 많이 줄고 그다음에 뭐 30대, 그다음에 50대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30대, 40대, 50대의 취업자들이 계속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40대 빼고 나머지는 고용률은 오르고 취업률은 아니죠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별 증가 상황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40대에게는 좀 따로 좀 발라내서 따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연령대별로
기존과 조금 나아진 모습이라고 좀 이해하십니까? 저는 고용률이나 실업률이라고 하는 한국의 통계가 굉장히 그 정의 자체도 문제가 많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거의 안 움직여요. 움직여봤자 0.1%포인트 이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대 고용 취업자가 1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숫자가 줄고 있어요. 40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30대, 40대의 취업자 수가 준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고용률이 올랐든 뭐 취업률이 뭐, 예. 그게 예. 중요한 게 아니고 30대, 40대면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이어나가서 애들을 교육시켜야 할 그야말로 한국의 허리인데 예. 이쪽에 일자리가 취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쪽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그렇죠. 것은 한국 경제가 제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확실한 게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 연령대는 두 분 말씀도 따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연령대 이런 변화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려면 약간 추세적인 기조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또 일시적인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 신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예. 30대, 40대가 우리 사회 가장으로서 핵이고 그렇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사실 제일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40대는 지금 계속 줄고 있고 30대도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은 늘었지만 절대 고용수는 9천 명이 줄었어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30대에 있는 분들이 뭐 시어섬이라든지 혹은 뭐 타이어에서 지금 그 실업률이나 고용률에는 포함이 실업률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가신 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의 질적이라는 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나타내고요. 특히 예. 이제 조금 또 다른 의미로 그 65세 이상의 그 고용률이 1.7%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 지원의 치료사 부분을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지원 예. 대책 같은 게 대표적이었죠. 뭐 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존재하는데 뭐 긍정적인 측면은 어차피 우리 사회 안전망 자체가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돼 있다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정부가 지원한 치료 사업이라 해서 뭔가 그 노년층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 그 수단은 되는 건 좋지만 그 65세 이상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쉬셔야 될 그런 나이인데도 이렇게 이분들 65세 노인층의 취업이 계속 늘고 있고 예. 아마도 그썩 좋지는 않은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런 부분을 커버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국민복지지원제도인가 이 한국형 공적부조제도가 일단은 시행이 되는 것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 안전망에 지금 말씀하신 부실한 사회 안전망에 좀 보완이 분명히 되는 거일 수 있긴 한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일자리 뭐 이야기할 때 연령대별 분석할 때 가장 이제 주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노인 일자리들이 너무 늘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30대, 40대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나 이 지적인데요. 예. 실제로 인구 구조를 보면은 지금 15세에서 29세,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 보면은 거의 1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그러니까 어릴수록. 예,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예. 보면은 지금 15세에서 29세는 작년 대비해서 8만 명 줄었고 30대는 10만 명이 줄었고 40대는 14만 명이 줄었거든요. 예. 60세 이상은 5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지금 1,100만 이상 넘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첫 번째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기업의 영역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뭐 가계동향조사에서 보듯이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구구조상 이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청년들 숫자도 줄어들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고 물론 이제 이번 달에 청년 고용률이 44%로 해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많이 떨어지고. 네, 실업률은 또 떨어지고 하면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문제는 현재 이 수준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하겠다. OECD 평균 청년 고용률이 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 정도 낮은 구조이거든요. 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드는 것. 이런 길인데 여기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실제로 청년과 경쟁하는 맥도날드 잡에서 노인들은 다
경쟁에서 밀려나버렸습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다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은 노인 일자리도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더라도 노인들 볼 수가 없는 이런 구조이거든. 그래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OECD 평균의 10% 이상 떨어지는 이 청년 고용률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와 관련된 고민인데 우리가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대학을 많이 가는 문제도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거, 마에스터거나 직업, 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직업 고등학교 등과 관련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중소기업도 대학교 졸업하면 중소기업을 안 갑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대통령께서 어저께 가시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것과 관련된 고민을 빨리 해놨지 않으면은 일자리 전체의 미래도 어렵고 청년 일자리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 만들기도 어려워진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한테? 예, 그러니까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15세하고 29세 사이의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냐? 8만 명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인구가 주는 구조죠. 예, 30대, 40대도 예, 마찬가지죠. 예, 예. 근데 15세, 29세의 인구는 8만 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6만 3천 개 늘었어요. 네. 그리고 30대, 40대는 합해서 인구가 24만 줄었는데 일자리는 13만 개가 줄었어요. 예. 자, 15세에서 29세는 인구도 주는데 일자리는 느는데 30대, 40대는 인구가 줄면서 일자리도 같이 주고. 준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예. 정부는 전에서부터 이야기해왔어요. 이게 30대, 40대 그 취업자가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 그쪽에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서 줄면 15세, 29세도 인구가 주는데 여기는 왜 일자리가 느냐는 거죠. 예. 그것은 정부가 이 청소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로 잡히는 통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왜 30대, 40대는 그런 대책이 없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인구 구조가 물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그거 하나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이번에 39만 늘었어요. 근데 60대 이상의 인구가 얼마 늘는 줄 아십니까? 56만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56만 명 늘는데 일자리는 39만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 60대 이상이면은 물론 70대 어른이야 좀 일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60대 이상이면 충분히 일할 능력과 체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 1년에 56만 명이나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39만밖에 안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에도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45만 늘었으니까 야 이번에 성과가 좋다고 이렇게 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뭔 문제가 있는가를 저는 세밀히 살펴보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예, 지적하신 지금, 대로 예. 그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개입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30대, 40대는 기업의 영역, 민간의 영역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계속 침체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가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환경과 제도를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봐야죠. 지금 30, 40대의 이 고용 사각지대, 그러니까 정부 고용정책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가 고용이 분석하면서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30, 40대에 대한 내용은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 예. 정책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고요. 예. 그럼 그거의 의미는 기존의 방식으로 30, 40대의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30, 40대 고용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는 제조업이고 하나는 뭐 자영업 쪽이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영업은 잠시 후에 이제 정부 대책 나온 거랑 같이 얘기를 하고 제조업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기존의 우리의 전통적인 그 주력 제조업이 지금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 예, 예,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뭔가 좀 이런 쪽에서 새로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수요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이런 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조금 뭐 이야기가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결국 이제 돈을 풀어서 그렇죠.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만들어낸 건데 그런 것들이 아주 젊은 세대라든지 아주 노년 세대 결국 뭐 최저 임금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일자리는 정부 정책으로 만들지만 지금 30대 40대는 최소한 수백만 원대 제대로 된 일자리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만들어내지 그렇죠. 정부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공무원 정원하는 것밖에 없죠. 정규직 공무원 정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공공기관 사실은 늘리거나. 정부 처음 약속과는 달리 지금 그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건 예. 기재부 같은 데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기본적인 해결책은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쓸 수 있는 30대, 40대는 그 부분을 기업이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정부가 뭐 기업을 운영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일단 한계가 있다. 정부 하게. 둘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렇죠. 규제개혁이라든지 근본적인 그렇죠.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은발의 오줌누기식의 이런 정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노동의 유연성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노동자를 보호하,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자 보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직원을 잘 보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존의 직원은 보호되지만 심규로 그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걸 굉장히 억제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에 궁극적으로 고용률은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자들을 사실을 보면은 좀 퇴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또 다른 새로운 들어와서 기업의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 신규 어떤 그 영입을 막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노사관계 이슈라든지 뭐 법률 개정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투입을 위해서 예.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말씀들 하신 대로 10대, 20대 혹은 60대가 될 수밖에 없고 30대, 40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노동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그 동의를 하면서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일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닛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딴 회사입니다. 딴 회사. 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패널과 관련된 소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제 떠난대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불매 운동도 있곤 하지만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52시간 포함해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결정적으로 30대, 40대의 고용을 죽이는 쪽으로 많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경기도 나쁘기도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 반일 정서가 세게 되니까 결국은 일본 기업이 떠나고 그러면 일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령층이 60대는 아니실 거 아닙니까? 제 포인트는 이런 청소년 고용도 중요하고 60대 이상의 어른의 고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보조적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의 허리의 고용은 30대, 40대에서 나오는데 30대, 40대의 고용을 계속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정책, 그런 경쟁력 정책을 집권 초기서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밀려놓고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소위 이념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 공장이 떠나고 공장이 문을 닫고 하면서 30대, 40대의 고용이 계속해서 수축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부분을 살리는 쪽으로 고용정책이 되어야지 맨날 45만 2천 명, 야 이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30대, 40대 고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이 고용이 무너지는 이유를 빨리 포착을 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제가 그걸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산업 경쟁력이거든요. 산업 구조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에 방점을 두지 말고 이쪽에 그 정책에 방점을 두면서 경쟁력을 살려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따라 올리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 순서가 조금 바뀌면서 이 여파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30대 40의 고용을 살릴 수 있는 대대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이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작에 이런 정책들이 2018년 경제정책 방향, 2019년 정책 방향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긴 했지만은 이제 정책의 방점이 글로 가는 것은 저는 매우
늦었지만 저는 굉장히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교수님 지적 중에서 30, 40대 제조업 인원이 감소된 것 가지고 그걸 최저임금 정책이나 52시간 정책으로 해서 감소됐다. 이거 그것 좀 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공감합니다. 신규 취업자가 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지적을 공감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52시간의 대공장 제조업 현장에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뭐 조선업도 어려워지고 자동차 산업도 어렵고 그전에 철강 어려워지고 반도체 꺾이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 저는 훨씬 크다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김연학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야기하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밖에 나오면 할 일이 없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안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데 사회적 안전망이 실업급여가 미국도 23개월 주는데 우리는 겨우 이번 달에 이제 그래가지고 9개월로 늘어났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말 못합니다. 노동시간 유연성을 하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나와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을 만들어줘야지 사회가 혼란도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노동시간의 유연성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현장의 노사 간의 갈등만 훨씬 더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4차 산업혁명 관련 말씀하셔서 지금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제조업이 2만 4천 줄고 정보통신업이 1만 9천 줄고 전문과 기술 서비스는 6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점만 보면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용 중에서 제조업이 좀 과다한 편입니다. 30%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그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그 서비스나 예, 서비스죠. 그런데 거죠? 이제 뭐 서비스업도 단순 숙박업 이런 단순 서비스가 아니고 예, 예. 전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고급 서비스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이제 정보통신업이 줄은 것은 조금 아쉽긴 한데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이 6만이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대로 인간이 하던 일들 과거에는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체했는데 이제는 정치 노동까지 상당 부분 또 AI라든지 컴퓨터들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고용 자체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그러면 그 인력들이 소프트웨어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전문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옮겨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 걱정했던 거는 연초에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막 10만씩 줄고 이러니까 예, 아니, 너무 예. 제조업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 3만 정도 줄고 이게 4차 산업 혁명 가장 중심력 할 수 있는 전문과학 서비스업으로 그 이상이 옮겨간다고 그러면은 산업의 구조 개편은 전반적으로 스무스하게 되는 거고요. 요달 수치만 갖고 보면 좀 장기 트렌드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고용 수치가 예. 좋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가 이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까 우리 정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회 안전망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게 옮겨가면 참 좋은데 옮겨가는데 필요한 재교육 시스템도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많이 부족해요. 예. 예. 사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갑작스럽게 뭐 최저임금도 올리고 52시간 단축 같은 거 하고 했을 때 충격은 당연히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그대로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감을 했으니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또 정부 정책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동향 이 정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고요. 좀 전에 우리 신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이 소재 장비 부품 국산화 이 경쟁력 강화 대책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키스트에서 국무회를 열었습니다. 그거가 이제 주는 의미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대통령이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휘둘리지 않는 나라, 흔들릴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이제 되도록 하겠다. 어제 또 대통령이 이제 100년을 앞둔 100년을 이제 바라보는 경제 체제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 소재 부품 장비 경제력 강화 대책은 흔한 말로 이제 8호 대책이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큰 목표는 1년 내 20개 품목의 공급 안정화, 5년 내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했다는 게 큰 목표인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제 벌써 이제 석 달가까이 돼가니까 관련해서 한번 세 분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먼저 하시죠.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뭐 일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무역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전반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고 민낯을 제대로 봤죠. 예, 아니 뭐 민낯도 민낯이지만 저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줬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대기업과 완성품 위주의 몇 개의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달려온 고도 경제 성장기 예를 해서 이제는 그 양적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고 질적 성장을 이제 고찰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건 대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되고 산업 전반의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 수준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몇 네.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정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재정 지원 특히 R&D 중심의 투자인데 뭐 그거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데 중소기업은 아직 뭐 대기업 임금의 절반도 못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재 부품 외국의 의존도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사실은 소재 부품 장비를 뭐 국산화한다면 지금 문제가 됐던 몇 개 품목만 국산화하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1200개 제품 중에서 일본이 어느 제품이든지 보복할 수 있고 또 사실 우리가 무역 분쟁을 일본하고만 합니까? 중국하고도 한번 했고 또 미국하고도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유럽하고도 모르죠. 뭐 유럽하고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소재나 부품 장비 산업의 수준을 올려야지 몇몇 문제가 됐던 품목 일단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반이 발달해서 이런 기초 산업, 기초 소재 산업이 예.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이제 R&D 위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좀 고찰해 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네.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슈가 다시 나오는데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관법, 화평법에 대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그런 법률들을 예. 조금 뭐 풀어주겠다. 이를테면 노동 규제에 대해서도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이슈가 됐던 몇 개 산업에 대해서는 풀어주겠다. 수도권 공장 증설 이런 것도 풀어주겠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굳이 이번에 문제됐던 세 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느냐. 차제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점검해보고 언제 어떤 분야 보복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또 환경 규제 중요하죠. 그런 것들 어떤 무기의 형평성을 가려가지고 전반적인 산업 규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원 배분의 이슈인데 주로 지금 R&D 위주로 정부 주도의 R&D 위주로 하는데 그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체 경험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산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래도 대기업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우선 일본에서 쓰는 것이 편하고 값이 쌀 수도 있고 품질이 검증됐을 수도 있고 예, 예. 혹은 비용이 더 늘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 국산 부품을 쓰더라도 우리 대기업이 불편함을 벗을 만큼 그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뭐 R&D 비용을 보조해준다든지 테스트 비용을 뭐 보조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이라고는 상당히 그 투자 횟수 효율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기업에 비해서.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정부에서 나눠주고 자기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산화한 기업에 대한 다른 어떤 보조적 똑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보조적 수단을 주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품이나 소재를 쓸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 똑같은 재원이라도 집행의 효율성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대책도 예.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그런 상생 관련된 부분들 관해서는 이번 8호 대책에 일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를테면 이제 중소기업이 개발을 하면 대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얼마나 녹아 들어가서 네. 실현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R&D 예산도 올해 추경 자금 2,700억 원은 바로 투입하고 7년간 7.8조의 R&D 예산에 2.5조의 M&A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8호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들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 현장의 기업 예. 경영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일본이라고 하는 뜻밖의 저쪽에서 우리한테 압력을 가기 때문에 보다 더 진지하게 그러니까요.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정 위원장님. 예.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네. 특히 이 부분을. 네.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과의 연봉 차이가 거의 절반 이하 네. 수준이라는 건 뭐 네. 사람스러운 얘기도 아닌 거고 네. 복지라 이런 것까지 더하면 뭐 그 수치는 네.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이제 교육 문제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대학교 나와봤자 이렇게
대기업 월급의 절반도 못 받는 중소기업을 굳이 가느니 뭐 계속해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쪽이라도 먼저 이렇게 좀 그쪽 중소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키우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갭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물려 있는 게 청년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 인력, 뭐 자본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향후에도 지금 중소기업의 한 10년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면 중소기업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임금 격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공장은 좀 임금을 좀 가만히 있고 중소기업이 좀 임금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도 좀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을 좀 올려줘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중소기업이 한 뭐 8%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거의 대기업에 납부되는 1차 밴드, 2차 밴드도 다 3%에 그렇죠.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열어 줘야 된다, 대기업들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중소기업에 가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면은 저는 대한민국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풀리고 일자리 문제도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MB 정부 때 가장 잘한 정책이 별로 없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그 마에스트고 예, 그 정책 예, 해가지고 예, 고등학교 예. 졸업해서 이렇게 우대해서 해가지고 곳곳에 많이 왔는데 그다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또 뭐 경력 단절 여성으로 전환해버리고 이러면서 상실되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 그래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면서 첫 번째가 인력입니다. 인력, 기술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대기업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에스트고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여기 나온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예. 등록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과 관련된 구조를 갖다가 짜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예. 뭐 정부가 R&D 비용 배분한 2,70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몇 군데 배분하면은 혜택 느끼는 중소기업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라라는 예. 얘기도 하던 하던.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지만 또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다 우리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을 통해 가지고 어디는 뭐 부품을 만들고 어디는 조립을 하고 어디는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고 우리가 단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판다고 해서 외국에서 사주지도 않아요. 근데 핵심적인 부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나마 이제 중소기업이 지금 좀 좋아하는 것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한국에서 납품 받아라. 그리고 불량 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문책하지 않겠다. 이걸 삼성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저까지만 해도 불량 나오면은 다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그 한국 국내에서 납품 받아서 불량 책임지지 않겠다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 제가 봐서는 공공 부분에서도 뭐 전산이나 IT 장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외국 것을 선호하고 규모도 크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만들어놔도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량 나면 책임질 거냐고 위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열어줘야 된다. 공공 쪽에서도. 공공 부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공공 부분마다 막혔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정부가 신속히 뚫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이 부품 소재 장비 쪽 얘기는 우리 신 교수님한테도 좀 한 말씀 듣고 좀 자영업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제가 박근혜 정부서부터 그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제가 다 기록을 직접 손으로 기록을 해서 네. 기록을 남겨두는데요. 첫째, 너무 많은 걸 만들어내요. 내 지금 뭐 하도 많아가지고 내 리스트를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12월 18일서부터 자동차 제조 활력, 그다음에 자영업 성장 혁신 너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 금년 6월 19일 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라고 해갖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계속 나오고 갑자기 이게 터진 거예요. 일본 사태가. 네. 그러니까 또 8호 대책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개념이 혼란스럽고요. 오늘 이거 한다고 했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선도사업만 해도요. 선도사업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처음엔 8대 선도산업을 해야겠다가 이걸 또 12개로 늘리자 했다가 이번에 8호 대책을 보니까 또 소재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또 막 되게 헷갈린다.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이 정도면은 기업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도대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가 하는 구체적인 게 저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많은 부서가 너무 많은 것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혼란스럽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저는 방점을 산업 경쟁력과 이쪽에 더 썼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핵심은 중소중견기업이 돼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때 늦은 바는 있지만 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좀 트림해서 예. 좀 단순화하고 아까 저는 저 위원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못해요. 다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효율성 있는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인력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도 만들어나고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가 있어야 할까요? 남부분에서 이게 주도권이 산자부나 중변부나 기재부에 있어야 할까요? 기업 단체에 있어야 할까요? 예. 저는 그런 시점에서 시각서부터 오케이 우리는 잘 모른다. 정부 관료들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있다면 재정적으로 금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 우리 기업이 주도를 하고 이것을 끌고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기업도 문제가 많은 게 부서가 이 관련 부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위도 있죠. 중소공단도 있죠. 협회도 있죠. 또 그 협회 아래 또 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쪽 교통 정리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1, 2년 걸리더라도 정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이 소재 부품 장비 혁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디 가셔가지고 모아가지고 해봤자 들여다보면 석 달 전, 6개월 전에 나온 것에 재탕일 수밖에 없고 내용은 없고 그냥 이름만 번들을한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첫째, 민간이 주도해야 되고 민간이 주도하려면 민간단체가 조금 교통정리가 되어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정부는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으니 설치지 말고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인적 어떤 그런 개발을 필요한 교육체계에서부터 점검을 다시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냥 막 그냥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네. 이러다가 석 달, 6개월 뒤가 되면 또 뭐가 또 이슈로 또 새로 대두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한 4, 5년 동안의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을 보면 너무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말을 바꿨다가 뭐 8대 선도를 하겠다가 뭐 뭔 그렇게 영어를 좋아하세요? 뭐 DNA라 했다가 뭐 3 플러스 1이라 네. 하겠다가 3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라 하겠다가 정말 헷갈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 제가 조금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공무원들한테 융통성을 좀 주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딱 법이 딱 그대로 되어 있으면 1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지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과 관련해서 100m라고 했는데 99.몇m인데 0.1m 때문에 이게 설립 허가를 안 내줘요. 이런 약간의 융통성, 무리하면 안 되지만 융통성을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 이야기하면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대세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습기 사건이 예, 대표적인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과거처럼 간의 수공업 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유로5, 유로6, 미세먼지 등등과 관련해서 환경을 극복한 제품을 갖다가 환경 규제를 극복한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죠. 그 제품들이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재정에 해결해 줘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되 이 환경을 피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글로벌한 경쟁력은 절대 없다. 이제 글로벌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한국에서 환경 규제 피한다고 유럽이나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 요새 수주가 늘는 것들이 환경 관련 새로운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될 과제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그렇게 안이하게 규제 풀어줘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규제라는 거죠.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가습기 살균제하고 불산 공장 화재 때문에 화관법 화평법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 현대제철하고 포항제철 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예기간 가지고 바로 정진 명령을 떨어버렸어요. 그래 시끌시끌하다가 뭐 어떻게든 아주 여론화되니까 이제 다행히 그 유예 조치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융통성 없이 환경 규제는 강화되는 것 자체도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점점 좁은 땅들을 잘 살라고 그러면 환경 규제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반작용으로
너무도 징벌적인 강한 규제를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규제를 때리다 보니까 또 산업이 문제에서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이 중간에 또 절차점을 찾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경쟁력을 위해서 그를 위한 비용은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환경 규제도 작동하면서 기업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 생기면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해놓고 일말 그 유연성 없이 그냥 때려버리니까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환경 규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규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노동 규제가 있고 예. 환경 규제가 진입 규제 있는데 노동 규제하고 진입 규제는 풀수록 좋다고 보지만 풀수록 좋고 환경 규제는 저는 뭐 너무 많이 푸는 것처럼 반대입니다만은 그거를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면서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자고 하는 거. 지금 화평법이나 하가법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징벌적인 어떤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과 좀 이렇게 뭔가 정책이 만들어질 때 좀 별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최근에 대로. 환경단체 이런 분들의 입김이 커지다 보니까 기업 쪽의 입장 이야기보다는 환경단체 쪽의 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환경단체들도 당연히 자기들 그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는데 그 입법 과정에서는 그 적정한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한쪽 말만 너무 듣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사실 가습기 살균제 그 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사실 보면은 걱정스러울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환경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만 또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뭔가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좀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예, 예. 총위원장님 뭐 더 말씀 좀 뭐 거시적 규제와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규제 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금 내년 경기 어려울 것 같으면 확장적 재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긴축 정책이에요. 규제 정책이 긴축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건설 현장이 위축됩니다. 이게 규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금융과 관련해서 대출을 갖다가 통제를 하면은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아닙니까? 이게 통제거든요. 근데 거시 경제적으로 정부가 긴축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실질 정책 쓸 때는 긴축 정책, 규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방향은 저는 52시간도 가야 된다지만 52시간도 여전히 규제 정책이거든요. 거시적 규제 정책인데 거시적 규제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그걸 규제 정책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많다. 그러니까 재정만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방향성이 있더라도 이것이 규제 정책인지 아닌지와 관련한 고민이 있어야지 민간 소비라든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건설 현장도 살아날 수 있고 설비 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규제를 하면서도 규제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훨씬 더 거시적인 규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이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이슈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정책실장이 하시든지 부총리가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규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책 최우선의 과제를 어디 둘 거냐? 우선 급하니까 그러면 경기 부양에 둘 거냐? 아니면 원래 우리가 추구해왔던 강력한 뭐 노동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 뭐 안정화라든지 그게 우선순위를 둘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총리라든지 어떤 누군가가 총괄자가 우선은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건설 경기가 사실 어떤 경기의 바로메타거든요. 이 부분은 뭐 한 1년은 풀어주자든지 그런 합의하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론은 이렇게 나가지만 또 강론은 또 따로 나가고 그 부분에서 불행히도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느낌을 가끔씩 받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또 뭐 부총리께서 뭐 또 뭐 상한가 10월 달에 당장 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은 정부 내부에 잘 이렇게 좀 조율된 그런 정책 그래서 거시 목표가 있으면 그 거시 목표로 해서 관련된 부서들 좀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을 보면서 뭐를 혼동하면 안 되냐 하면 이게 주된 정책이냐 보조 정책이냐 이걸 혼돈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환경? 그건 주된 정책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는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되죠.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경기 조금 나쁘다고? 뭐 성장률 조금 떨어졌다고? 이걸 허무는 거는 저는 진짜 꼬리가 머리를 때리는 거다고 봐서 이게 정부가 가야 할 중장기 어떤 본원적인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소위 안전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혼동해버리니까 요즘 나오는 게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뭐 디플레이션이니까 뭐 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자고 하고 있거든요. 디플레이션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꾸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 뭐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걸 가지고 몸통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 경제 정책이 추진력이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거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장기 과제다. 이게 몸통이다 하는 거하고 이 좀 조금 보조적인 거다. 이걸 저는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분명하게 하면 정책 혼선은 저는 많이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뭐 한 3분 남았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더 뭐 아무 내용이라도 좀 뭐 정부가 뭐 더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혹시 더 말씀할 수 있으면 하시죠.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중소기업 단체들이 뭐 그 중소벤처부를 포함해서 너무 저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좀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거를 보고요. 정부가 교통 정리를 하면 또 관치 어쩌고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 민간 단체들 아닙니까? 민간 단체긴 한데 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네. 이렇게 소위 이렇게 트리클 다운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제는 산만하다는 것이고 산업 정책에 관해서도 중변부가 있고 또 산자부가 있고 네. 과기부가 있고 또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팀을 하나 사러 만들어서. 이번에 이 소재 부품에 관련되어서는 소위 특별로 만들듯이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특별 부서를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만들어서 네. 그 부서가 이 들어가는 모든 정책, 재정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중복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팔로우업을 할 수 있고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이런 정책들을 조금 교통 정리를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컨트롤 타워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민간 어떤 그런 단체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좀 이렇게 네. 그 기능을 띄워가지고 독립 어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네.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뭐 이번에 그 일본 관련된 부분에서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 거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면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면 조금 더 좀 더 범정부 차원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들었고요. 혹시 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렇게 일본의 이제 무역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강화 전략을 펼치는데 뭐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국산화할 예.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비교 우위를 가진 부분 위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차제 굳이 일본만 보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국, 미국, 유럽하고도 이 무역 마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꼭 무역 마찰이 아니라도 과도하게 어떤 소재나 부품을 특정 기업에 의존했다. 그 기업이 천재지변이다 화제나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교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로 풀어야 되고 꼭 정말 국산화라든지 국산화 안 되면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그런 품목들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다변화로 처리할 거. 이 부분은 워낙에 중요한 기술적이나 그런 중요하기 때문에 국산화 해야 될 거. 예. 혹은 그냥 뭐 여전히 또 일본에 의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더 크게 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 이제 거의 뭐 2년 반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후반기로 갈 예. 과정인데 뭘 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뭘 했는지 되돌아보고 정말 각 분야별로 실제로 뭔가를 갖다가 토대를 만들었다. 그런 일을 해놨다.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의 눈에 띄는 것들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확보해서 그래야지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 발짝 뛸 수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그나마 지금 중기부가 좀 제대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획기적인 대책들을 갖다가 가감하게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만으로 지금 재정의 역할이 가장 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우리가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소비는 늦게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의 현장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계속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보이지 않으면 하반기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뭐 틀린 예감들이 항상 슬픈 예감들이 맞는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을 피해 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신세동 교수님, 김현학 교수님, 정영권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하는 날 법무부의 고위 간부 여기 뭐 차관이 이제 포함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에서 배제하는 특별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뭐 즉각 거절을 했고요. 자, 이 소식을 중심으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특별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제안한 건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인 그제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 두 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며 윤 총장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갑자기 총장이 배제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넘기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법무부 고위 간부 중 한 명은 대검 간부와 이야기하다 과거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뿐이라며 특별수사팀 구성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전제로 했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 고위 간부가 수사팀 변경을 제안한 건 이례적이라 제안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했을 때는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든다라는 게 이런 게 뭐 전례가 있는지도 그렇고 이게 가능한지 싶기도 하고요. 검찰총장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뭐 그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이라면 그것이야 뭐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 봄직한데 지금 현재 알려지는 바로는 조국 장관은 기사를 보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고요. 이게 취임 당일날 얘기라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관리가 간부가 검찰 쪽에다가 얘기를 한 것인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예, 해명을 했습니다. 예.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낼 때가 아니죠. 예, 장관이 방금 부임을 해온 그런 상태이고 오히려 이런 행동이 신임 장관에게도 누를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관료로서는 해야 되는 것인데 검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알맞은 그런 행동이었고 다시는 없어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기사를 썼던 단독 기사를 썼던 데가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좀 보니까 전례가 있더군요. 지난해 강원랜드 최영비리 특별수사단이 당시 이제 문미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도 보고하지 않고 수사했던 것처럼 고래서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아마 이쪽에 이 신문이 이제 취재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전례가 있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그게 이를테면 그게 장관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하려는 거라고 해야 되는지 뭐 약간 이렇게 본다 해도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보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조 장관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웠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가 된다면 현재 검찰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의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 입장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됩니다. 책임이 없는 수사로 진행될 오히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단발적이고 무책임한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조 장관은 몰랐다. 그다음에 언행을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일단은 지금 그 저 조국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검찰 개혁, 뭐 지원단 이런 걸 또 조직을 또 만들었더군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 총장은 총장이 하는 그렇죠. 일을 하는 것이죠.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조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대신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했을 때는 그 추진단을 또 구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검찰 지원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검찰에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자기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그런 압수수색 강도 높은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좀 압박도 좀 느끼고 부담도 느꼈을 텐데
이 검찰 지원단을 만들어서 일종의 뭐 언뜻 생각한 보복과 관련된 검찰 조직을 이제 휘어잡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지원단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두고 봐야 아는 것이고 그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 장관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지렛대로 해서 검찰 조직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미리부터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번에 그 조국 그 장관 부인 불태한 이 관련된 논란 의혹들 수사하는 데가 특수이부잖아요. 네. 또 윤 총장이 특수부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니 특수부 조직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네. 사실은 조 장관이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이 그런 부분들이 이 지원단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을 모색하고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지적할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의 비대한 특수 기능에 대해서 특수 수사 기능에 대해서 현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만 봐도 특수 수사 기능은 검찰에 남겨둔다라고 돼 있고요. 여러 가지 특수 수사 기능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적폐 청산이라는 작업을 수행을 해 왔거든요. 그동안에. 예, 근데 그동안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과도한 어떤 특수수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흘러왔고 결국에는 윤석열 체제의 검찰과 뭐 청와대라든지 정권 간의 긴장관계가 수립이 되는 그렇죠. 이 양상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도 준비하지 못했던 제도개혁 방안들을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얘기 하나만 하죠. 최근 조 장관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사실 비판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공표권도 그렇고. 그래서 윤 총장이 했던 얘기가 본인은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 총장이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망을 얻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조직이라는 건 검찰을 얘기하는 걸 테고. 이 앞에서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는 말과 나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이란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고 이게 좀 약간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글쎄요. 검찰이란 조직에 충성한다. 뭐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진영이라든지 사람에 그렇죠.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그 레토릭, 수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공무원 치고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을 몇 번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2편이 바로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정치인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본인이 몸담아왔던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검찰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보다 상위 가치에는 헌법이 있다. 나는 법에 따라서 그러네. 수사하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보통 저렇게 법의 원칙에 따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법조계 그러니까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검찰총장이 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좀 드는군요.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나경원 의원 아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경원 아들 나경원 의원의 아들 나경원 대표의 아들 논문 청탁건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약간 커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뭐 저쪽 이를테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더 여론몰이를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기는 하던데 이게 이제 결국 내용은 청탁이 아니다라는 게 나 대표의 얘기고 네.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데서는 그게 조국 후보 딸 문제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것도 특혜 아니냐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좀 재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다. 네, 그 애매모호한 부분은 사실은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논문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을 오기라고 밝히긴 했는데 뭐 서울대 학원 소속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옴으로써 은근슬쩍 그렇게 좀 표기를 바꿔서 더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네. 관계자들은 이제 그게 오타였다, 오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조 후보자 딸도 그런 얘기를 하나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을 좀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이 성적이 꽤 괜찮다. 저 정도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그 예. 실험실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했고 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었고 또 도움을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 쉽게 단정할 수가 없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들이 국내에 있는 실험실을 빌려서
그렇게 논문을 포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스터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평범한 여느 학생들에게는 주어지기 어려운 기회였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조국 후보자 딸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혜였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대표는 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었죠. 딸 의혹, 네. 딸이 성신여대에 그 특수교육 대상자 전용으로 입학할 때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논란이 일단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네. 사학비리 의혹도 있었습니다. 나 대표 부친 운영했던 학원이 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뭐 상당한 금액의 법정 부담을 내지 않아서 뭐 논란도 있었고 등등등 이번에 이제 아들 특혜까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이 한 사람의 이 가족 문제를 또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조 장관 때처럼 결국은 이 나름 그 상류층들 간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네. 모습들에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혜 그들만의 리그 네. 뭐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확정된 범죄라든지 비윤리적인 행위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 분야들을 따져보면 조국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 굉장히 흡사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서울대학교 파리학번 같은 학교 같은 동기이고요. 예, 이번에 그 아들 네. 건을 얘기했던 사람 교수가 또 동기라면서요. 네, 거기도 이제 서울대 파리학번이고 예.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 뭐 좌우가 위에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좌우로 우리가 인식해왔던 개혁대 보수로 인식해왔던 그 구도가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위와 아래가 있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게 환상일 수도 있는데 교육이야말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라고 예. 생각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원래 있던 계급이라든지 그렇죠. 그 구도를 재생산하는 기제였다라는 그런 뼈아픈 깨달음들이 한국 사회에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번 조 장관 사태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우리 사회의 어떤 갖고 있는 구조적인 고질적인 어떤 특혜, 특권 뭐 이런 부분들을 비단 진보 진영, 뭐 보수 진영 이렇게 진영 네. 논리로 볼 수는 분명히 없는 문제다라는 거를 또 많은 국민들이 아마 또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위 지금 현재 10대 90의 사회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예. 진보, 보수라고 불려졌던 것들이 그 10 안에서 1이었다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분노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현재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득세하는 극우 포퓰리즘 이것이 그렇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극우 포퓰리즘은 엘리트들이 단순히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층에서의 맞아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만에서 나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현재 논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야 또 이제 정부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유의해서 뭐 공천이나 뭐 정책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담아내지 않으면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저항 이런 부분들 부딪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좀 듭니다. 자 이번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권 얘기를 좀 야권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범야권에 제안을 했는데 흥행이 그렇게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문연대, 반조국연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언제나 지적할 수 있지만 앞에 반자가 붙은 예. 그런 슬로건, 그런 가치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 포지티브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사람들이 모일까 말까 한데 근데 단지 그냥 조국 빼고 모여라, 문재인 빼고 모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빼고 모인다고 했을 때 빼고 모여봤자 가장 덩어리가 큰 집단은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같이 모인다 한들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차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현재의 몇 주간의 전국을 보면 조국 장관이 그나마 임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난 여론, 거부 여론들이 아 조국 장관을 그냥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자유한국당 옆에 서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반조국 연대는 성공하기 어렵다. 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 조국 그 장관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야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연대를 해서 네. 뭔가 총선에 대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망.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야삼당 당시 기준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다 참여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찬성표를
새누리당 일부 그러니까 비박계를 위시한 의원들이 던졌는데 그때 똘똘 뭉쳐서 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도 방법론을 통해서 많이 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대의가 그렇죠.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약간 따로 놀듯이 하면서 같이 표를 던졌거든요. 그렇다면은 반조국연대 반문연대도 사실은 굉장히 이번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여나 굉장히 경천 동지할 사실이 나온다면 그때 그렇죠? 그냥 뭐 연대를 그렇죠? 하고 말고도 없이 그때야 그렇죠? 비로소 네. 네,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차이가 큰 정당들 간에 연대 연합을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당장의 네.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에서는 해임 건의안 이런 데서는 뭐, 네.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을 또 피력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표수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결국 또 검찰에 또 이제 무게가 또 실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이 됐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 관련된 논란이 지금 불거져서 이게 조금 키워질 모양인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관을 건립하는데 사설 뭐 개별 뭐 이런 기록관을 만든다. 뭐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사례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국가기록원에서도 이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대통령이 임기도 뭐 절반 가까이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 기록관을 만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럼 이게 정말로 뭔가 어떤 개인의 치적을 이렇게 하기 어떤 그런 차원을 네. 하려고 그러는 건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의 핵심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록관이랑 기념관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관, 기념관. 네, 기념관은 사실 국가에서 나서서 짓는 것보다는 그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더 확실하게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짓는 게 맞을 텐데 기록관은 이제 대통령 재직 시절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역사적인 어떤 전시관 뭐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런 곳이거든요. 공식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에 대해서 현재도 사실 준비할 수 있죠. 네, 그것은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기록관을 또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시기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 기록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네, 세종시에다가 다 모아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기록관의 국가 기록관의 그 세 명은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세종시에 있는 그게 83% 정도 차서 네.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쪽에 같이 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 기록관을 개별로 짓느냐, 통합해서 짓느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짓는 쪽으로 그랬죠. 합의가 모아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왜 개별적으로 짓는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음 대통령부터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별이 옳다, 뭐 통합이 옳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앞뒤가 맞는 그런 정책을 좀 설계할 필요가 예. 있겠고 예, 예. 이번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개별로 하는 게 맞는지 통합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좀 더 논점을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마침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막이 나갑니다만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 뉴스 보고 당혹했다. 네. 이런 저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군요. 그 개별 기록관이 그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뭐 그 얘기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고향 쪽에다 세운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아마 지금 평론가님 지적하신 대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추석은 시기적으로 수확철이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나 양도 그렇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연초에 있는 설에 비해서는 뭔가 좀 풍성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년보다 시기도 좀 빨랐죠. 2, 3주 이상 빠르고 또 태풍 피해도 꽤 있었고요. 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인사청문회 사태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고갈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명절을 생각하면 보통 고향, 부모님, 가족, 동네 친구들 뭔가 이런 좀 감성적인 단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부진한 우리 경제 지표들, 수치들, 또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일종의 편가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친 마음을 추스르기에
얘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런 감성적인 가치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추석 연휴 때 이런 감성적인 가치 부분들 좀 누리시면서 마음 한결 좀 가볍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